오늘은 맛있는 짬뽕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랜만에 처갓집이 있는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 건들바위역 근처에 이 전국 5대 짬뽕집 중에 하나라는 이 지능 반점이 있어서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지능 반점. 이곳은 짬뽕으로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요. 하여튼 오전에 일찍 가야지 좀 제대로 된 짬뽕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번 손님 너무 많아서 재료 떨어져서 그냥 돌아갔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차는 식당 앞이나 주변 빈 곳에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내부는 좀 적당히 넓직하게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테이블들 되게 많이 있었고 손님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여튼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 직원분 나와서 인원수 체크하고 번호 알려주니까 번호 기억했다가 부르면 들어가면 되고요. 메뉴는 상당히 심플하게 있는 곳입니다. 하여튼 테이블 옆 서랍에 숟가락 젓가락 다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 뭐 물이랑 있을 것도 다 있습니다. 또 셀프 바도 따로 있어서 필요한 것들 가져다가 드시면 되고요. 일단 자리에 있으면 음식 나오기 전에 단무지랑 양파 내어 주시는데 싱싱하니 아삭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볶음밥이랑 짬뽕을 주문하였는데요. 볶음밥이 먼저 나왔습니다. 볶음밥, 일단 비주얼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비주얼의 볶음밥이 나왔고요. 이잘 튀겨진 이 방수 후라이부터 이 볶음밥에 고기랑 야채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 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짜장이랑 비벼서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볶음밥이었습니다. 볶음밥은 이제 아이들이 선택해서 먹은 메뉴인데요. 짬뽕 국물도 함께 나오는데 짬뽕 국물에 진짜 국물만 있고 건더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단 볶음밥 같은 경우에 밥알 하나하나 잘이 기름에 코팅되어서 잘 볶아져서 나왔고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볶음밥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 볶음밥 맛있다면서 맛있게 잘 먹었고, 저도 볶음밥 좀 맛을 봤는데 상당히 이입 안에서 씹히는 밥알의 식감이나 탱글함도 좋았고, 이 반숙 계란 후라이도 되게 좋았고요. 딱히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볶음밥이라는 생각이 드는 볶음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날 짬뽕보다 더 맛있게 먹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짬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이게 전국 5대 짬뽕집 중에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그 짬뽕인데요. 부추 고명 보이고 오징어랑 고기랑 잘 볶아져서 들어가 있는 그런 짬뽕으로 보입니다. 짬뽕 같은 경우에는 이 숙주도 들어가 있고 면도 좀 적당히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양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요. 일단은 국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맵지는 않고 적당히 칼칼하니 좀 누구나 좀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짬뽕 국물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발 같은 경우에 또 약간 좀 두툼하니 무난한 그런 면발로 보이는데요. 짬뽕 국물이랑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좀 면발이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짬뽕에 고기랑 이 오징어는 상당히 좀잘 볶아져서 꽤양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었고요. 하여튼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건지 짬뽕이 일단 건더기랑 국물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불향도 나고 불맛도 나면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좀 면과 국물이 따로 노는 느낌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기랑 뭐 오징어랑 좀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술 안주용으로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의외로 다른 분들 짬뽕 밥도 많이들 드시는데 면이 아니라 밥으로 그냥 말아서 먹으면은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짬뽕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좀 면이 국물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빼면은 전부 다 괜찮다는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면이 좀 살짝 좀 퍼진 느낌도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볶음밥이랑 짬뽕이랑 이 정도면은 좀 수준급 있는 그런 맛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일단 영업시간이 오후 3시까지라고는 하지만 보통 오후 1시 좀 넘으면은 재료 소진으로 문을 닫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12시 전에는 가야지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지능 방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1시쯤에 갔다가 못 먹었거든요.
하여튼 짬뽕이랑 볶음밥, 일단 4인 가족 가서 각자 하나씩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하여튼 대구에서 워낙 유명하고 많이들 좀 소문난 그런 지능방점이었는데요. 일단 볶음밥 만족스럽게 잘 먹을 수 있었고, 짬뽕도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포장이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국물 포장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